지방 균형 발전, 국가 균형 발전이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. 우리도 좀 같이 살자, 함께 살자, 이런 것이었습니다. 지방은 인구 감소로 소멸을 위기에 처해 있고, 또 수도권은 제가 경기도지사를 얼마 전까지 재임했습니다만 1년에 인구가 무려 18만 명씩이 계속 늘어납니다. 그래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오히려 이제 과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, 또 수도권은 폭발의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. 앞으로 지방 분권과 자치가 좀 더 강화되고 또 그 속에서 다극체제의 국가 균형 발전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,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개선되고 국가 발전도 좀 더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시상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방 살리기를 위해 애쓰신 노고를 인정받아 오늘 수상하시게 된 분들께도 깊은 축하의 마음을 드립니다. 수도권과 지방의 그 격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지방 소멸의 위기까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. 지난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. 이대로 가면 30년 내로 지방의 40%가 소멸될 위기입니다. 기존의 정책으로는 이 심화되는 지역 불균형을 막기 어렵다고 봅니다. 지역이 다시 뛰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도 다시 뛸 수 있습니다. 앞으로도 전국 지방분권협의회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,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,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. 새해에는 각 지역이 호랑이의 우렁찬 기운을 받아 힘차게 웅비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